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지난 10일 동안 호주로 여행을 떠난 릴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7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차지한 멜번을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브런치 카페로 유명한 캡틴스 오브 인더스트리. 과연 그 명성답게 오전인데도 손님이 바글바글하네요. 이곳은 또한 오래된 재봉틀 테이블을 손님들을 위한 테이블로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수제화를 만드는 카페로도 유명합니다. 호주에서는 남성 구두의 대부분이 그 코가 매우 뾰족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요. 브런치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운이 좋게도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다니엘 스눅스를 만날 수 있었어요. 비정상회담 덕후로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브런치도 먹었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멜번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퀸 빅토리아 마켓입니다. 각종 생필품부터 기념품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더라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야시장도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아 진짜 같다 쟤. 준아 이거 하나 사주게. 저왜 못 들은 척 지나가. 아, 내가 어제 저녁에 이거 그냥 기막이가 안 빠졌나? 무슨 소리야. 뭐라고? 시장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던데 잠시 감상하실까요? 시장을 나와서 향한 곳은 1800년대에 지어진 호주 최초의 주의사당입니다. 약 90년 전 호주의 수도가 멜번이었을 때는 연방의사당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빅토리아 주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건물의 천장이나 바닥에 사용된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들이 당시 골드러시로 경제적 부를 쌓고 있던 호주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 최대의 가톨릭 성당이자 가장 큰 고딕 건축물로 꼽히는 세인트 패트릭 성당입니다. 건축 기간만 80년이 걸렸고 첨탑의 높이가 무려 103m나 된다고 하네요. 멜번 시내 중심에 위치한 이곳, 페더레이션 광장은 멜번 여행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미술관, 방송국, 레스토랑, 카페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곳은 주변 도로보다 약간 지대가 높아서 멜번 도심, 사우스뱅크, 그리고 야라강 등의 멋진 풍경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것도 열리고 있어서 꽤 흥미로웠어요. 한 소년이 악기를 배우고 있네요. 오. 너무 평화롭죠. 이곳은 한 세기가 넘게 쇼핑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블록아케이드라는 곳입니다. 멜번에서 가장 오래된 티룸인 호프튼 티룸이 이곳에 있으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케이크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Memorial, 웅장한 신전처럼 생긴 이곳은 전쟁 기념관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당시 한국전쟁에도 호주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리아라는 글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둥 위쪽에 위치한 건물 담에서 사람들이 보이길래 저도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올라왔더니 이렇게 건물의 사면마다 서로 다른 모습의 멜번 풍경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건축으로 유명한 멜번인 만큼 건물마다 굉장히 특색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건물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바로 옆면에서는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도 보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유튜버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빅토리아 주립도서관입니다. 이용료가 없이 완전히 개방된 도서관이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습이 꽤 멋지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짜잔! 천장은 유리창이 있는 돔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1층 열람실의 모습은 영화 해리포터를 떠올리기도 하네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수다를 떨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체스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